다음 보실 곳 180세대를 구성하는 59 타입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 곳 59 타입입니다. 59 타입 총 180세대 중 일반 분양 113세대. 많은 부분이 일반 분양이 된 59 타입입니다. 59 타입 현관입니다. 현관은 신발장 문짝 3개가 들어가 있는 현관이죠. 여기 중문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의 넓이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59 타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넓이의 신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관에서 들어와서 바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침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에 국룰이죠.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문짝이 총 3개가 들어가 있네요. 하나는 거울로 들어가 있고 하부에는 이렇게 수납장들이 들어가 있는 거울로 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두 개 문이 달린 붙박이장입니다. 여기는 위아래 트여 있는 옷장이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방의 넓이 뭐 다용도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넓이입니다. 뭐 자녀방으로도 어떤 용도로도 손색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이입니다. 첫 번째 방 역시 반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만 창이 들어가 있고요. 하부는 이렇게 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LX 어시스트 샷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회색빛이 나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상판 엔진헤드스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세라믹 욕조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서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다음 거실입니다. 거실은 상당히 개방감도 있고 넓게 돼 있네요. 아무래도 이면부나 이중상이 돼 있어서 개방감이 더 뛰어나게끔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물 천장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아래가 되게 넓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측은 이렇게 일반적인 벽면이고 왼쪽에는 아트월이 들어가 있죠. 이 아트월이 들어가 있는 것도 포세린 타일로 다 마감이 돼 있고요. 이 포세린 타일은 약간은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는 이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뷰네요. 단지 뷰 옆 단지가 보이는 뷰가 나오고요. 하단에 이렇게 녹지가 잘 돼 있어서 그래도 녹지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녹색이 많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 보실 거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냉장고장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디귿자 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59 타입 치면 주방이 상당히 잘 빠지고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59 타입에서 이렇게 넓은 주방은 잘 보기 힘들죠. 그리고 상판도 엔지너스톤으로 선택해서 강화를 하셨습니다. 상판과 벽면까지 엔지너스톤이 들어가니까 좀 더 넓어 보이고 통일감 있는 내부가 느껴집니다. 위아래 색깔은 투톤이 아니고 원톤이네요. 둘 다 약간 회색빛이 들어간 화이트톤으로 원톤으로 마감된 주방입니다. 다음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정면에 보이는 저 공간 충분히 타워형으로 세탁기 건조기 쌓으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실측 사이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방 옆에 위치한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도 똑같이 상부에는 창이 들어가 있고 하부에 벽이 들어가 있는 반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뒤로 보니까 뷰가 이제 단지 내 뷰. 저 수영장이 나오고 뭐 정원이 다 보이게끔 돼 있네요. 저 수영장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소나무도 많고 조경은 좀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자, 방의 넓이는 일반적 느낌입니다. 59 타입에서 일반적 느낌의 방 넓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도 상당히 넓고 실용적 공간이네요. 그리고 안방의 이쪽 벽면에 보시면 이제 붙박이장을 아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옷을 놔둘 곳이 딱히 마땅치 않거든요. 옵션으로 두 번째 침실을 드레스룸으로 교환하실 수 있지만 이 세대는 그냥 방으로 쓰기 때문에 이쪽에 붙박이장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바로 나오고요. 부부 욕실의 수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각형의 샤워기, 헤드도 사각형인 요 수전이 똑같이 84타입과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은 프레임이 검은색인데 여기는 은색, 우리가 흔히 보는 프레임이 또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59타입 부부 욕실, 뭐 일반적 느낌의 부부 욕실입니다.